들어가려고 삼성전기에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 비가 오네요, 갑자기. 오늘 날이 장난이라고. 네, 광고에 저...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 안쪽에 세 개의 모듈 램프가 위치하고 있고, 저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도로 환경이나 기상 환경에 따라서 오늘같이 뭐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는 차선이 잘 안 보일 때는 차선 쪽으로 빛을 몰아주고, 고속 주행 시에는 멀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각도를 들어올리고 휘도를 높여서 멀리 비추어주고, 네.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지만 그런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DS LED 비전이라는 헤드램프이고요. 차 사이즈 자체는 국산차랑 일단 비교를 해드리라면 투싼이랑 산타페 한 그 정도 사이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수입차랑은 BMW X3랑 한 10cm 정도 작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차가 뭐 그릴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작혀있고, 시트 착자가 너무 네, 허리랑 뭐 이제 아 약간 포켓 시트 같은 느낌이에요. 아, 좀 들어가네요. 저희가 고밀도 스펀지가 들어가서 여기 뭐 장시간 운전하시더라도 엉덩이 뭐 베기거나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네. 아낌없이 사용되었고요. 프랑스 명품 기술 노하우로 이렇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샤넬백에 보시면 들어가는 퀼팅이고요. 계기판 클러스트 같은 경우는 고객님 취향에 따라 다섯 가지로 조작 가능하시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다이얼 모드. 조금 더 뒤로 가셔야 돼요. 너무 가깝고요. 보시면 이게 네. 저기서 카메라 화면이고 사람이나 뭐 이렇게 동물 움직이 잘 보이는데요. 100m 전방 100m까지 이게 인식을 네. 해주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그래 화면이 시계 같은 경우도 네. 보통 아날로그 시계가 고급 세단에 많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저희는 SUV 차량인데도 저렇게 들어갔고 BRM사의 시계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뭐 손목시계만 하더라도 몇백만에서 몇천만원까지 호가하는 네, 그런 모터스포츠 시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리볼리 차량 같은 경우는 포칼사의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포칼 들어가있고요. 안전 기능도 이용해 보실 건데 안전벨트 안 메고 계시면 작동이 안 해요. 그래서 왜 이거 작동 안 하냐 하시면 안 되고 안전벨트 하시고 네 보시면 지금 가운데가 오프고 네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이쪽 뒤에 보면 네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뭐 한번 딸깍하면 그냥 1km, 2km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요. 길게 누르시면 5km, 10km 네 그런 식으로 가능하시고요. 위에 같은 경우가 이제 차량 간격 조절. 간격은 이제 세 가지로 되는데 근거리, 표준, 원거리 네. 그렇게 조절 가능하시고요. 조금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해보시다 보면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작거든. 시트로엥에서 나오는 피카소나 이런 거는 이거 뭐 엄청 크거든. 5008도 좀 더 크게 느껴지는데 DS7은 좀 작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리고 뒤쪽 그 뒤 유리창이라고 해야 되나? 저것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뒷창을 보거나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시각은 생각보다 조금 갑갑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핸들이 일단 속도감이 조금만 붙기 시작하면 되게 단단해지면서 굳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가 안정적으로 직진할 거다라는 느낌을 주는.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는 핸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뭐 차를 앞으로 하고 뒤로 하고 뭐 이렇게 조향해서 집어넣거나 주차를 할 때는 되게 편리한 느낌이에요.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약간 좀 강제로 개입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코너 돌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서서히 자동적으로 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가 않은데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무게감도 적절해서 되게 편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크루즈를 한번 켜볼까요? 크루즈가 여기 스피드 리미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도로 속도를 얘가 감지해서 그 속도 넘었을 때 경고음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내가 크루즈를 세팅하려고 그럴 때 이 도로의 속도 제한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차간거리 조정, 원거리, 표준, 근거리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렇게 차가 앞쪽에 개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속도 조절하는데,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는 애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속 주행에서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경우는 얘가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빨리 개입하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를 몇 번 경험했어요. 어저께부터 몰고 있는데, 일단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다들 스포츠 모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스포츠 모드도 일단 엑셀을 밟고 나서 한번 조금 멈칫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엑셀이 이렇게 유격이라고 그러죠. 엑셀 유격이 유격 동안에 아 얘가 진짜로 밟았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정도 시간 정도의 딜레이 타이밍은 있는 거 하고, 힘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저는 뭐 2000cc 디젤이나 혹은 뭐 1.5 혹은 4000cc 가솔린이나 이런 것도 타봤는데, 물론 4000cc 가솔린 뭐 200마력 넘는 거랑은 좀 비교하기가 힘들지만, 도심에서 타거나 급히 치고 나가야 되거나 그럴 때 전혀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177마력의 마력수는 상당히 괜찮은 마력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고급스럽고요. 가죽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가죽의 패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는데, 물론 하이그로시가 어려운 마감인 건 저도 잘 알아요. 뭐 여러 가지에서 깔끔하고 멋있게 만드는 게 힘들다는 건 아는데, 그거를 차는 안에 인테리어만 봐도 아 이거는 DS구나, 이거는 뭐 다른 차에서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 차에만 있는 디자인들이 대부분 많아요. 제가 이 차에 올라서 나머지 것들은 그 많은 리뷰를 통해서 봐서 별로 큰 감흥이 없었는데, 저는 이 룸미러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룸미러 엣지 부분에 이 테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이제 어두워지는 그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도 동일하게 빛이 셀 경우에는 밝기가 들어가는 액정 미러가 되어 있어요. 때문에 뒤에 3명 앉았을 때도 불편함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